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전북 오늘 제27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열리는 무주에서 인사드립니다. 바로 어제였죠. 9월 3일이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KBS 전주방송 총국은 시청자 주간을 맞아서 직접 현장에서 시청자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시작으로 오늘 무주 반딧불 축제가 열리는 무주 한풍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풍루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누각인데요. 이게 전라북도 문화재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어쩐지 한풍루 앞에서 이렇게 축제 현장을 직접 바라보니까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준 리포터, 정현우 리포터, 그리고 황인홍 무주군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27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개최되는데 오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축제를 개최한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군수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각지에서 이래 오실 방문객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면 저도 무척 기쁘고, 또 전라북도를 대표하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경축제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은 참 많습니다. 또 생각만 해도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만큼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방문객 여러분께서도 만족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재미있게 즐기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군수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무주의 어떤 자연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기대가 되고 중심이 되는 건 아무래도 자연 환경과 함께하는 반딧불이겠죠? 네, 그렇죠. 반딧불 축제는 살아있는 이제 반딧불이를 가지고 환경지표 곤충이자 또 천연기념물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서식기록 직접 의뢰 나가시고 반딧불이 신비 탐사를 비롯해서 또 반딧불이 낮에도 반딧불이를 보실 수 있는 반딧불이 누리관, 또 이제 가족과 함께 반딧불 탐사 축제장 관람, 또 무주 관광 패키지로 즐길 수 있는 1박 2일의 생태 체험, 또 밤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 있는 반딧별 소풍도 같이 중심으로 해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26개 체험과 2개 전시관을 통해서 15개 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네, 탐사의 탐험의 소풍이 저는 이름만 들어도 이게 어떤 행사일지 기대가 되는데, 사실 무주에서는 반딧불 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굉장히 또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주 하면 또 깨끗한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고장이라서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환경 또 풍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무주의 여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무주의 여름밤을 환하고 또 아름답게 비춰주는 빛을 찾아 서 떠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환한 빛 속에 풍광과 이야기를 품은 곳, 무주의 빛을 따라 떠나봅니다. 오늘의 첫 여정지는 한국관광 백선 중 하나인 무주 반디랜드입니다. 드넓은 자연에 둘러싸여 관람,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별빛! 그 중에서도 이 빛을 따라 찾아간 곳, 반디별 천문과학관입니다. 태양계와 별자리 등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곳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제가 진짜 우주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천문과학관엔 체험형 전시가 마련돼 있는데요. 다양한 콘텐츠로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짜라란! 여러분, 저만의 연우별이 탄생됐습니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또 있었으니 별의 탄생과 죽음을 담은 실감형 영상 체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둘러싼 대형 화면에 화려한 별의 움직임이 펼쳐지는데요. 마치 우주 속에 제가 서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만날 빛은 따로 있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와! 여러분! 드디어 제가 무주의 빛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서 무주의 빛을 찾았습니다.
빛을 볼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여기는 이제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관측소고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와, 뭔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드는데 오늘 밤하늘 네. 제가 이곳에서 접수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디별 천문과학관엔 망원경과 천체 관측실이 구비돼 있어 별과 행성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정해진 관측 시간에 따라 누구든지 함께 해볼 수 있는데요. 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관, 우주에서 만날 수 있는 황홀한 순간입니다. 무주는 일단 청정 지역이고요. 맑은 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관측소를 지어놓은 겁니다. 날씨만 좋으면 이제 밤하늘을 잘 관측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있으면 뭐 토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아니면 달 여러 가지 천체를 잘 관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경험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무주의 또 다른 빛이 기다리는 곳.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무주에서 만날 수 있는 빛 찾으러 왔는데 여기가 찾을 수 있는 곳 맞아요? 아, 빛이요. 빛 여기도 있잖아요. 아, 전주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저랑 같이 가시면서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궁금한데 얼른 가보시죠. 그럴까요? 무주 곤충박물관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곤충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이 나비부터 희귀 곤충까지 만여 종의 곤충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곤충 표본 전시는 물론이고 영상과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곤충의 역사와 다양성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우와, 뭐 전국 켜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반딧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곱 종류의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세 가지 종류를 무주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무주에 있는 반딧불이 세 종의 알, 번데기, 성충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세계 곳곳의 반딧불이도 실물 표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지금 빛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짝반짝한 반딧불이를 볼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여기 살아있는 반딧불이는 여기는 없고요. 근처에 서식지가 있어요. 그래서 서식지로 가시면 직접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어요. 아, 밤에 그쪽으로?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죠. 이 반딧불이가 살고 있다는 장소로 향했는데요. 와, 가까이 왔어.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는 반딧불이, 좀처럼 보기 힘든 이 반딧불이를 이곳 무주에서 마주했습니다. 오늘 저 진짜 복 받았나 봐요. 와, 이런 불빛을 보다. 잘 가, 안녕. 와, 반딧불이 불이 생각보다 굉장히 밝은데 예, 예. 방금 본 반딧불이가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반딧불이인 늦 반딧불이에요. 늦게 나온다고 해서 늦 반딧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여러 종류 중에 늦반딧불이. 예.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오늘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예. 무주에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하네요. 자연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도 서식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준 감동에 마음도 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무주의 빛, 얼마 전 개통한 남대천 별빛달입니다. 형형색색의 미디어 파사드가 볼거리를 선사하는데요. 야, 밤에 걸어도 너무 예쁜 달이다. 길이 133m, 주탑 높이 30m 규모의 별빛다리는요, 이 무주의 밤을 더 풍성하게 빛내줍니다. 뭔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반짝반짝한 다리를 제가 걸으면서 오니까요. 제가 이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 사이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황홀한데요. 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나들이 장소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50g 데이터로 나왔어요. 어머, 너무 낭만적이세요.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나와요. 새롭잖아요. 불빛도 좋고. 이 아름답고 정말 저게 뭐야, 무주가 더 빛나는 것 같고 정말 좋아요.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10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여러분도 밤맛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이 빛을 따라서 무주를 만나봤는데요. 반딧불이부터 또 천체 관측,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야간 경관까지 여러분들도 이 빛이 찬란한 무주로 놀러오세요. 천이 자연이 있어 무주는 더 빛납니다. 언제 가도 찬란하게 반짝이고 어디서나 황홀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 빛을 따라 떠난 무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야, 무주의 밤의 아름다움을 한껏 더 배가시켜주는 빛을 찾아서 다녀왔는데요. 이 무주의 반딧불이 외에도 다양한 곤충들을 볼 수 있는 반디랜드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곤충의 신세계처럼 느껴졌는데요. 이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반디랜드 안에서는 뭐 다양한 그 곤충의 생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눈으로 직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을 보려고 이 무주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요. 얼마 전에 개통한 이 별빛 다리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주의 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현우 리포터가 직접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서 밤에 이렇게 관람을 했는데 저는 영상으로 이게 처음 만난 거거든요. 굉장히 영롱한 빛이던데 군수부님은 어릴 적에도 좀 반딧불이 많이 보셨나요? 예, 그때야 뭐 지천이 다 반딧불이죠. 그래서 이제 반딧불이 그렇게 많으면서 우리가 반딧불을 잡아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들마리에 앉아서 반짝반짝 이래 반딧불이를 기억한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 오염이라는 게 그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로등도 없었고 또 환경이야 지금은 무주가 깨끗하지만은 그 반딧불이 입장에서 보면 빛도 이제 공해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열대야 우리 기후 변화도 문제고 또 반딧불이가 우리 기온과 습도에 굉장히 민감한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옛날이 그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보고 느꼈던 그때의 정서를 꼭 느끼게 해주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와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또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네, 반딧불이의 서식지 보존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세요? 네, 저희들은 이제 반딧불이 환경 지표의 곤충 반딧불이를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람과 환경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노력이 무척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는 행정에 반딧불이를 빛과 반딧불이 연구소도 두고 또 개체수와 확대 생태 환경도 지키기 위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 인근 주민들과도 합심해서 주변 활동 정화도 하고 있고 또 우거진 잡목과 영농 폐기물 같은 것도 서식지에 쌓아놓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농약 사용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도 많이 이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고 반딧불이 유충을 위해서는 또 성충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도 우리가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주기적으로 우리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 방류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행이 되는데 반딧불 축제 때문에 한국 반딧불이 연구회라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는 물론 또 일본과 또 대만 또 태국 등지에서 우리 반딧불 전문가들이 각국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또 국제 환경 심포지엄도 개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아름답고 영롱한 빛이 그냥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반딧불이의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네. 이렇게 무주 반딧불이를 만나고 왔는데 이제 빛을 만났으면 무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을 맛볼 차례입니다. 이번에 이원준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로부터 무주는요. 지대가 높고 산림이 우거지기 때문에 풍부한 식자재가 생산되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재료가 바로 맛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산들강에서 키워낸 무주의 맛을 찾아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깊고 진한 무주의 맛을 찾아 도착한 곳은 적상산 중턱에 자리한 머루와인 동굴입니다. 무주 특산품인 산머루를 이용해 그윽한 와인을 만들고 와인과 함께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 동굴에서는 산물으로 담근 와인도 맛볼 수 있는데요. 포도와는 다른 향이 은은하게 번지더라고요. 일단 향부터 되게 깊네요. 산물은 재배지가 500m에서 900m까지의 고냉지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몸에도 좋은 그러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동굴 안의 평균 기온이 13도가량인데요. 와인을 숙성시키기에 최적이라고 합니다. 4년간 숙성시킨 와인을 넣어서 족욕 체험도 즐길 수 있는데요. 무주라서 가능한 것이겠죠. 아침에 목욕을 하고 왔는데 우리 따뜻하고 포도향이 너무 좋고 목욕이랑 또 느낌이 다 색달라서 좋아요. 이런 경험을 해봐서 굉장히 색다르고 좋았고요. 그리고 아이랑 저희가 같이 즐길 수 있어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와인이 익어가는 서늘한 동굴은 반딧불이 반짝이는 무주의 한여름밤을 표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면 너무 아쉬워. 춤을 추면서 오샤 오샤 오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무주. 유유히 흐르는 금강을 따라 찾아간 무주의 맛은 어떤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아우 제가 지금 무주에 지금 맛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마침 제가 지금 배꼽시계가 아주 요란하게 울려가지고 무주에 오셨으면 무주 어죽을 드셔야죠. 그쵸. 금강의 지류인 남대천에는 동자개를 비롯한 각종 민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무주 사람들은 민물고기에 각종 약재를 넣고 귀한 보양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바로 어죽입니다. 생선과 약재를 삶아 체에 걸은 후에 갖가지 양념과 쌀, 수제비까지 넣어주는데요. 이 집만의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집만의 비법이 선막가루가 들어가요. 무주에서 난 거예요. 해발 고도 500m 이상의 고랭지에서만 자란다는 천마는요. 인삼보다 천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효능이 좋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죽에 천마가루를 넣어서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무주의 또 하나의 별미 도리뱅뱅이도 놓칠 수 없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자란다는 민물고기를 모양 좋게 쌓은 다음 기름에 튀겨내는데요. 그 위에 매콤한 양념을 입혀줍니다. 생 천마를 쪄서 특유의 향을 잡은 자숙 천마인데요. 도리뱅뱅이 위에 깻잎, 부추와 함께 올려주면 천마 도리뱅뱅이 완성입니다. 이만하면 무주의 맛 제대로 찾은 거 맞죠? 무주의 맛을 제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정성껏 만들어주신 천마 어주. 와, 천마가 들어가서 더 건강해지는 그런 맛. 와, 자칫 잘못하면은 비린 맛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그 맛을 제가 못 먹거든요. 근데 전혀 비린 맛도 없고 그래서 무주의 맛 어죽어죽 하는구나. 또 여기 아주 예쁘게 담겨져 있는 맛을 보실까요? 예. 도리뱅뱅이 두 마리 넣고 천마 하나 천마. 천마가 들어간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우와. 생선을 먹는 건지 무슨 아주 바삭바삭한 과자를 먹는 건지 천마가 그 특유의 향이 있는데 우와 그 냄새가 전혀 안 나네요. 이게 생천마는 향이 좀 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80% 정도 자숙 천마를 쓰는 거예요. 아, 찌니까 그 맛이 날아간 거예요. 예. 맛을 부리셨어요. 네? 무주의 별미 어죽의 무주 특산품 천마가 더해진 음식이라니 제가 오늘 제대로 호사를 누립니다. 올여름에 또 언니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시비시 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그 기력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돌아와. 자, 다 같은 기력 또 돌아와. 이거 먹어.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무주의 또 다른 맛을 찾아 빗길을 나섭니다. 허름한 양곡 창고에는 어떤 무주의 맛이 숨어 있을까요? 안에 들어서니 외관과는 확 다른 별천지가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건물은 1970년대 쌀창고로 쓰였다가 저희가 한 3년 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무주가 고향인 사장님은 오랜 시간 타지에서 생활하다 다시 무주로 돌아왔다는데요.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무주의 맛을 보여주고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와, 맛있다. 큰 걸로다가 하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첫손에 꼽는다는 대표 메뉴, 그 맛은 어떨까요? 마하고 밤이 들어간 이제 페이스트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밤을 좋아해서 마랑 섞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넣어서 개발을 한 거죠. 청년 사장님이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음료의 맛도 놓치면 안 되겠죠. 와, 달콤하다. 달달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더욱 입맛을 당기더라고요. 문을 연 지 3년 만에 입소문이 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이 무주의 맛과 멋을 제대로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무주의 맛과 멋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난 내일 또 와야지. 건강한 식재료가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깨끗한 자연이 빚어낸 무주의 맛. 여러분도 청정무주로 발걸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천마를 이용한 어죽과 도리뱅뱅이를 비롯해서 무주의 다양한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을 맛봤는데, 아니 이원준 리포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혼자 이렇게 여러 몸보신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제가 좀 너무했죠? 맞습니다. 무주에서 재배되는 천마는요, 이렇게 우리 몸에 좋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그냥 음식에 넣으면 그 특유의 향 때문에 먹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직접 생천마를 쪄서 사용을 해서 음식에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몸보신 제대로 했습니다. 아유, 저도 참 몸보신 필요한데 참 이렇게 부럽기만 합니다. 두달 전북, 오늘은 무주 반딧불 축제가 열리는 한풍루 앞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무주에 오시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연도 즐겨야 되고요.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제27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열리는 현장에 오셔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함께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주관에 맞아서 진행되는 특집 투데이 전북, 오늘은 무주 반딧불 축제가 열리고 있는 한풍루 앞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선 8기 무주 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도약, 1천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뜻을 밝히셨어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무주는 무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는 관건이기 때문에 인프라의 확충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는 남대천 주변 경강조성관계, 또 안성의 칠현지구의 관광자원화, 또 부남 건강변의 이제 관광자원화, 또 무주 생태모험공원 등 사업이 대표적인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4년도 무주 방문회를 추진하는 등 자연특별시 무주의 도약, 1천만 관광시대 무주를 성장을 이끌어갈 관광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무주는 우리나라 대표 산림군입니다. 이 산림의 면적이 전체 군의 8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산림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아시는 것처럼 무주는 덕이산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적산산, 또 민주시산, 또 대덕산, 향루산 등 많은 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산림이 풍부한 지역 여건을 활용해서 지난 올 3월에는 향루산 자연휴양림 내에 목재 이제 놀이 체험이 또 가능한 목재 문화 체험장도 개장을 했고요. 또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을 통해서 임도 개설뿐 아니라 천마 인간 재배 규모도 계속 확장해서 나가고 있고, 이외에도 목재 문화 체험센터와 목재 특화거리 또 포함해서 목재 친화도시도 경관숲 향기 정원 등을 아우르는 우리가 향로산 산림복지단지도 조성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산림군으로서 위상을 더욱더 높여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태권 중심 도시 아니겠습니까? 태권도의 성지인데 작년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서 사전 타전성 용역비가 확보됐습니다.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도 항상 항지 있는데요.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사전 타전성 조사 용역비가 이제 확보된 후에는 절차와 이제 지연이 되면서 하여튼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에도 필요한 기본 계획 수립에 한 15억 원 정도를 국비를 확보해서 모든 역량을 쏟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 스포츠 외교관을 양성하는 대학은 대학 개념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무주를 제대로 조성돼서 태권도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도 더 높이면서 태권도 성지로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인영 무주군수와 함께 이렇게 군정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제27회 무주 반딧불 축제에 많이들 시청자분들께서 찾아와 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자연특별시 무주 힐링을 여행으로 주전해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제27회 반딧불 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무주다움을 토대로 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축제라는 차별화된 전략과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그리고 대내외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홍보까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 일회용 없는 축제, 또 안전한 축제 등 산무 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동참하시는 즐거움, 누리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꼭 오셔서 전라북도 대표축제 대한민국의 친환경축제 면모를 확인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주 반딧불 축제 현장에서 함께한 특집 투데이 전북 오늘 황인영 무주군수와 이원진 리포터 정현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투데이 전북 오늘 시청자 주간을 맞아서 제27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열리고 있는 한풍로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바가지 요금, 일회용품 그리고 안전사고 없는 이른바 산무축제로 펼쳐질 제27회 무주 반딧불 축제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현장에 오셔서 직접 현장 분위기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데이 전북은 내일도 시청자 주간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 제작 현장에 나가보고 또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